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젯밤에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김정일의 장남, 그러니까 김일성의 장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경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에게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침으로 피살됐다는 설이 있고 얼굴에 스프레이가 뿌려져 살해당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김정은에 의한 소행일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잔혹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은은 최소한 자신의 형제나 이복 형제들을 외국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지금처럼 살해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모부로 처형하고 자신의 이복 형을 살해하는 행위로 서슴지 않은 김정은을 보면서 권력의 냉혹함을 보는 동시에 김정은 개인의 잔혹함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된 것으로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됐죠.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가 뭐 확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나 이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 당국이 김정남으로 보이는 인물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직 그 컨펌을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그 당국에 따르면 일단 그 피살된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13일 오전 9시였다고 그러죠. 그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 제2창사에서 오전 10시 발 그 마카오에 이제 항공편 그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그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건데요. 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전에 이 신원미상의 여성 그 두 명이 미확인 물질을 김정남에게 투척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독침설이 있었는데 이 스프레이처럼 뭘 뿌린 거 아니냐. 투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독성 물질로 그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여성은 그 공항을 바로 빠져나가서 그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하죠. 이 말레이시아 그 경찰 당국은 이 그 두 여성을 좀 쫓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이제 김정남을 이제 그 살해를 했는가, 이제 이 점이 가장 큰 그 관심사인데 일단 그 북한 당국의 그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은 이제 좀 물음표인데요. 이 김정은 체제에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 그 제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풀이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그 중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 대신하는 이 중국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이 과거 그 중국통이었던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고모부 즉 그 장성택 처형과 같은 맥락 아닌가 하는 이제 분석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김정남의 그 망명 시도설과 관련된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정확하게 좀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병원으로 옮기다 죽었다는 설이 있고, 일부 언론 보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정보 당국에서 CCTV로 확인한 결과 공항에서 이렇게 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독침설이 있고 지금 스프레이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모든 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90%는 훨씬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들어온 이제 소식에 따르면 이제 그 북한 대사관 측에서 이제 그 시신의 그 인도를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하려고 그러겠죠. 옛날에는 그 막 그 왜 적 그 살해하고 나가지고 뭐 귀도 잘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에서 시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용의자의 그 검거가 아주 좀 중요한 이 사안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참 말레이시아가 비교적 안전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뇌물공여 혐의 말고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다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까지 지금 추가를 했네요. 네. 이 세 가지 혐의에서 그 다섯 가지 혐의로 좀 늘어났는데요. 네. 지난달 그 19일, 그 영장이 이제 기각된 지 그 26일 만이죠. 그 아무튼 박영수 특검팀이 그 초광수를 두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와 그 위증 등 기존의 그 세 가지 혐의 이외에도 그 재산 고개 높이와 그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네. 특검은 그 이 부회장의 그 지시를 받고 독일로 건너가서 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이죠. 이 정유라 씨 그 승마 지원을 논의한 이 박상진 그 삼성전자 그 사장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특검은 또 그 삼성의 그 미르와 그 K스포츠 재단 그 출연금 이제 제3자 그 뇌물수수 혐의가 좀 적용이 돼 있는데요. 예. 그 204억 원도 이 부회장 등의 그 횡령 혐의에 추가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자, 이제 그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재용 부회장과 그 박상진 그 사장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밤 늦게 밤 10시 30분에 이제 그 실시가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선실세 그 최순실 씨의 그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그 이화여대 대그 학사비리 의혹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이 최경희 전 총장. 영장이 그 재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재청구됐죠. 네, 네. 오늘 새벽 2시 20분께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독일 가기 전에 모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1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의 힘 이런 그 좀 발족을 좀 시켰고요. 그 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 10년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인지 앞으로 자신들이 10년을 집권하겠다는 건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 구성원으로 예. 봤을 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그 10년의 힘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총재권을 두고 이제 아주 그 문재인 안희정 두 경선 대비 후보 아주 그 치열한 공략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그 대표와 네. 이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네. 그리고 그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오늘 이제 그 여의도의 그 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좀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데 이분들 보면 그 대부분 다 그 정치권의 그 대표적인 그 제3지대 논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개헌 논자고 뭔가 어떻게든 제3지대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그 재구상의 그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제3지대는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정리 모임이 될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예. 이 김종인 전 비대위대표는 그 어제 저녁에는 그 민주당 내 그 비문 의원 25명과 이제 그 만찬을 갖기도 했었죠. 이 경제 민주화와 그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그 의원 모임 멤버들을 이제 중심으로 만났는데 여기에는 뭐 이제 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도 그 참석을 했다고 하죠. 예. 이 김종인 전 대표 이 만찬 회동에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 분위기에 그 압도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소신껏 하라. 그게 그 당내 민주화다. 또 의원들이 그 출마를 선언 되겠느냐. 뭐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현실성이 없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좀 할 소리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제3지대의 재구상의 출발인지 정리 모임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치인들은 스스로는 정리 절대로 안 합니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남의 피살설 그리고 정치 현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요새 대선 준비는 잘 되고 계세요?
뭐 저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하시면 뭐 지지율이 좋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잘 될 겁니다. 네. 자, 근데요. 네.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이 정의당 대표로서 김정남 피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9시에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사실관계 어떤 사실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피살된 사람이 김정남인지 예. 뭐 지금 거의 그렇게 다 이렇게 확인이 돼가고 있다고는 보는데요.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 출처라든지 과정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김정남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두 여인의 뭐 독침설이 있지 않습니까? 독침설이 있고 스프레이설이 있습니다. 네, 스프레이설이 예. 있고 그래서 뭐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저희가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그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김정은 지시 아니면 로이얄 패밀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이 자신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그 독살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좀 뭐 진짜 공화국의 이름을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세습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도한 그런 그 테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정남이 맞고 이게 사실 그런다면 김일성, 김정일도 말해요. 네. 사실 그 이복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 전부 저 외국으로 뭐 대사니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밖으로 돌리지 안으로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죽이진 않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장성택 자기 고모부도 처형했죠. 제가 볼 때에는 사상 유례 없는 잔인함과 잔혹함을 보이는 게 바로 김정은인데 이런 정권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행체제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하여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김정은이다 이걸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안보에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보 불안이나 또 여러 공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당도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할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이복 아버지의 이복 형제니까. 예. 예, 또 다 형제하고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한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지금 김정은의 이런 무자비한 그 형제들의 제거에 대해서 정말 그 경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일단은 저희가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오늘 그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제. 정확한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김정남 피살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탄핵이나 조기 대선 국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그 뭐 변수에 의해서 안보가 흔들리고 또 정치가 흔들리는 그런 그 단계는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대행이 그 비상한 그런 그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관련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저희 정치권도 오늘 아마 다들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 대책회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치권도 비상한 각오로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권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뭐 헌재가 조기 탄핵 인용을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야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지금 헌재라는 국가기관, 중립적 국가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죠? 우선 저는 이제 국회가 조기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소추한 당사자입니다. 지금 예. 권선동 의원이 국회를 대리해서 이제 검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전체가 사실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헌재 인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그 심리를 끝내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어요. 그거는 대통령 측에 지금 총력 지원 작전으로 지금 3월을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자체의 우려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탄핵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국정이 지금 몇 달째 공백 상태인데 이걸 빨리 조기화 정상화시키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마치 무슨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는 당사자로서 국민을 대리해서 탄핵소추를 결정한 당사자고 소추를 그러니까 탄핵을 완성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진 의원들이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전략을 미리 짜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10년의 힘인가요? 그래가지고 DJ 노무현 정권 때 장차관 지내셨던 분들 한 60여 명 모아다가 어제 그 단합대회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위원회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뭐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정부를 출범시켜야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인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것은 저는 뭐 무리한 행보는 아니다. 예.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제가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국민들이 차려놓은 개혁 입법 밥상도 지금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다. 예. 어제 제가 보도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18세 선거권을 예.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타협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과 대타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혁 대상과 개혁을 타협해서 하겠다. 이런 발상은 그러니까 이런 나이브한 자세를 국민들은 납득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대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산 대상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을 때 어떻게 개혁이 좌초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좀 더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청산 대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자유한국당이죠.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도 뭐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친박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세운 대통령이 지금 헌정유린 국정농단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일관되게 지원했던 공모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아왔던 당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지해서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개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의 이런 자세는 지금 촛불을 이 엄동설 안에
2년째 들고 있는 국민의 그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저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바로 그쪽에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이 야3당이 함께하는 구도가 돼야 한다. 연립정부가 필연이다라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이제 꼭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예. 누구나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5당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가 돼야 되니까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연립 정부가 필요하다. 근데 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모든 정치권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연합 정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결선 투표제인데 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 이제 여야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결선 투표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닫고 네. 뭐 어떻게 연립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특검 수사가 정도로 예.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예. 지난 그 19일에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예. 뇌물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특검이 3주간 대가성 부정 청탁에 예. 이제 집중적인 보강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봅니다. 자, 심상정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하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선 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비정규직이 되는 입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사유 제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출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많이 쓰는 그런 사업장의 고용 안정 유발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예. 크게 보면 이 세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향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향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향집진기. 우향집진기. 검색창에 우향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진. 휴.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선풍기는 돌다물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 메르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 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SM6를 선택한 당신이 더 안심하게 됐다는 것. 5만여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은 SM6.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 SM6 QM6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면 좋겠습니다. 2월의 제이준 통신. 졸업식의 달 2월입니다. 친구들과 이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졸업식 전날 밤 딱 15분 제이준 마스크팩 하세요. 졸업식 사진은 평생 가니까 제이준 잊지 마세요. 내일도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수선한 아침입니다. 7시 39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처리가 좀 늦어졌는데 드디어 치워졌습니다. 지금 막 치워졌지만 한남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는 아직 정체가 남겨져 있고요. 이전으로는 여의도권을 지나는데 다소 버거운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풍선도로는 외곽으로 향하는데 막히기 시작합니다.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지만 이전 내부순환도 진입하는 길목에서는 비교적 수월해서 성수동 가는 길은 홍지문 터널까지만 짧게 막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모두 병목 구간에서 막히고요. 강변북로로 내려서는 도심 방향으로는 이제 전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호로는 약수 쪽으로 동국대학교 입구 부근 4차로의 사고 때문에 3차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저희가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정치권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햇볕 정책 추진하고 입안했던 측에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정치 현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김정남이 지금 피살당하는 게 뭐 거의 확실하고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도 미국은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권 유지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형을 해서 자기 저 이모 고모부죠 고모부까지도 처형하고 또 이 김정남 물론 이북 형제입니다만은 만약에 자기 정권이 불안해지면 이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또 정권 교체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에 자기네 이복 형제나 형제 이 밖으로 외국으로 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고모부도 체험하고. 글쎄요, 김정은이는 근데 고모부 죽이고 또 자기 이복 리영호, 뭐 예. 현영철, 뭐 저 아주 가깝던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예. 아까 들었죠. 아예 사살하거나 뭐 이런 것도 또 사살하는 방법도 고사포 같은 걸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예, 그래서 이게 상상을 그거라 해요. 사실 김정은이 들어섰을 때 그래도 스위스 그 서방에서 공부를 하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리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주 기대치하고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었어요. 대단히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들어서서 트럼프도 약간 예측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예. 아주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조용한 듯하고 무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예.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그저께인가요 또는 유도탄도 또 발사하고 또 예. 이런 행동도 벌려고 예. 그러세요. 자. 이게 잘못하면 서로 이게 부딪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네네. 이런 김정은과 같은 그 어떤 그 잔혹한 독재자와 네. 이런 상대를 할 때 햇볕 정책 같은 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물론 이쪽에서도 강경 이런 이런 도움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또 강경하게 대처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거 어느 측면에서는 대화를 해서 뭔가를 저쪽이 또 필요하니까 이런 장난을 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양쪽을 병행을 해서요. 강력하게 제재하고 대처하는 것도 한 측면에 있지만 대화도 해서 또 대화의 장으로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나 집단이더라도 대화를 좀 하고 뭘 좀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예, 병행론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정남 피살이 국내 정치적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국내 정치에서는 확실히 이게 지금 미국 저는 또 이제 대북 관계 이런 것이 그러지 않아도 관심이 좀 많아졌었는데 전 국내 정치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또 여기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걸 대처해야 되고 이것은 뭐 여야를 다 떠나서 물론 방법론에서 서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그걸 서로 또 논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두려운 상황으로 죄송합니다. 가지 않도록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막아야 되고 아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또 그쪽도 좀 알아봐야 되고 또 가능하면 나는 대화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안보 국면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네.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세 분 다 이런 전국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어저께도 안희정 후보하고 우연히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 기회를 가졌는데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깊게 생각하는 것을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갈려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같은 당에 있었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했어서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씨 같은 사람들이 이 보수파에서는 상당히 꺼리하고 네. 이게 제대로 된 안보 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런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후보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희정 후보와 어저께 통화한 바에 의하면 밤늦게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며칠 전에 이렇게 그저께쯤 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가 좀 보수적인 색깔을 띠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또 네. 여쭤볼 게 지금 이제 후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데 호남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호남에서는 경쟁적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 문제 아니죠? 이게 지금 저 후보에 대한 지지도라든가 정당의 지지도로 보면 아직도 기본적으로는 총선 이후의 결과하고 같습니다. 첫째는 유보, 둘째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제가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쭉 아직도 그 뭐 반문 정서가 적지 않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고 또 지금 뭐 호남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야당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총선이 아니라 탄핵 결과를 보고서 얘기를 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거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예. 사람들이 한 3분지 1 이상 거의 과반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탄핵 선고가 하나의 모멘텀이 탄핵 결정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결과까지는 아직도 그 잠정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서부터 판단이 를 다시 하고 호남 사람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도 했지만 깊은 얘기를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강연을 갔었는데 그저께도 그리고 한 4일 전에도 또 갔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막 크게 봐서 네. 판단 보류. 오, 그리고 좀 두고 봅시다라는 예.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세로는 아직 성급하다 이렇게 좀 성급해 보입니다. 예. 지금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아직 뭐 대세론 3화를 그렇게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단둘이 붙여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로 선거를 치른다면 이런 전제가 붙어서 여론조사하는 것들 한두 개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그리고 또 하나 요소는 안희정 요소입니다. 안희정 네. 요소가 지금 20% 가까이 여러 군데서 올라가는데 안희정 후보가 그 25%쯤 넘어가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야 3-4%만 더 올라가면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이제 제가 안희정 후보는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봤는데 발력이 예. 있고요. 지금 안희정 후보 이렇게 되면 세대 교체적인 분위기가 돼서 예, 안철수 이렇게 젊은 세대로 내려오고 그게 혹시 예. 이재명 또 저쪽에서는 남경필 이런 시대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예. 문재인 후보 쪽이나 나이 좀 든 후보들은 상당히 그 본인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판이 바뀌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